네, 안녕하세요. 펠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그 62회 펠리사 준비하시는 분들 내년에 민법 강의 연간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벌써 2024년 그죠? 24년 3월 초에 기본 강의를 개강해서 50회를 진행을 합니다. 약두달반 정도 걸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 5회씩 예, 10주 그죠?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급 강의. 예, 중급 강의는 30회 예정인데 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보강이 한뭐좀몇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0회를 좀 넘어갈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로 잡고, 그러니까 이제 5회씩 하면 이제 6주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 예, 이제 25회 정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5회씩 5주 정도 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민법이 1회 독, 2회 독, 3회 독,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그좀 강의들이 긴 거, 그죠? 이렇게 이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후로는 이제 특강의 형식으로 짧은 강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전 조문 강의. 여러분, 이제 요 기간을 거치고 나면 요때쯤 이제 그 조문들이 좀 가물가물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판 마무리할 때 조문을 딱 잡아놓고 시작하면 좋기 때문에 이때 이제 실전 조문 강의라고 해서 짧게 한 8회 정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OX 지문집 강의를 하는데, 요 OX 지문집 강의는 사실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하면서도 OX 지문집을 풀어드립니다. 병행을 해요. 그래서 진도 나간 만큼 OX 지문집 풀어오시면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한 시작할 때한 2, 30분 시간을 내서 OX 지문집 풀어드리고 다음 진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이거 굳이 수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막판까지 정리가 좀안 됐거나 좀 짧게 컴팩트하게 한번 민법 전반을 정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마련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OX 지문집 강의 10회하고 15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지금도 이제 최신 판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뭐 우리 요때 출간이 되거든요. 요때 출간이 되는데 교재 출간 이후에도 최신 판례들이 막 나옵니다. 그죠? 그런 판례들을 모아서 요때 그게 또 시험 문제 몇 지문 또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모아서 최신 판례 강의를 2회차 해갖고 요때 이제 강의를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진도별 모강은 우리 최신 판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연습해 보고 갈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신 판례를 반영한 모의고사를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최신 판례가 반영된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제 연습하시는 기회를 이제 한 5회 정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1월쯤에 뭐 대부분 그래요. 매년 1월에 변호사 시험이 우리 시험보다 먼저 한달 정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가 문제도 좋기도 하고, 최신 판례가 또 반영돼 가지고 이제 출제가 되는 반영 판례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월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1월에 변호사 민사법 선택형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연습을 해보고 가면 우리 시험에 또 이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또 이제 뭐 좋은 문제를 연습해 볼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2025년에 이제 치러질 변호사의 시험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때 1회를 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연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년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1년 커리큘럼은 잡아놨는데, 이거를 다 들어야 되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상 수험생들 보시면,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중급 강의, 이렇게 수강하시고, 이제 객관식은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중급 강의는 안 하고 그냥 객관식 강의 수강하시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강의를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시간과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좀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기본 강의는 당연히 이제 한번 정도의 수강을 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강의로 이제 반드시 이건 필수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강의들은 뭐 옵션으로 이제 필요한 거 이제 들으시면 뭐 이러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전 조문 강의도 웬만하면 들으시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문이 판례의 기본이기 때문에 길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때 조문 딱 잡아놓고 가면 마무리 정리하기 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조문 강의 좀 들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OX 지문집 강의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옵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강의는 이거 필수입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가 이제 그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수고, 진도별 모강도 이것도 이제 연습이 필요하신 분만 보면 되니까 이것도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변호사 해설 강의는 웬만하면, 예, 그, 예, 문제를 풀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1년 커리큘럼 짜여져 있고, 예, 여기까지 1회독, 2회독, 3회독 하는 과정이라면, 예, 이때부터 이제 그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3월에서 뭐 9월 여기까지 사실은 10월 되거든요. 그럼 7개월 동안 3회독을 하는데 요 이제 10월에서 2월까지 뭐 4, 5개월에 불과한 시간인데 이때 마무리만으로 3회독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총 6회독, 7회독 하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정도 이제 그 밀리지 않고 그 정도를 꾸준히 해내시면 그럼 이제 합격선에 가까운 점수를 이제 확보하고 이제 가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 앞으로 1년 동안 민법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이제 좀 개관을 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민법을 잘 수강하시고 복습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그 원하시는 바 모두 얻으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실제 강의 때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